올라가 보자. 나 2층 집 좋아. 이거 궁금하네. 우와, 뭐야? 이 침대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침대 이렇게 좁아? 침대 이게 야, 근데 이거 나 먼저 누워볼게. 뭐 조금 더 치워. 어? 안 부끄러워요. 되게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1인용이야. 1인용 같아. 여기서 오빠가 여기서 자? 그래, 넌 여기서 자. 어, 나 여기서 자. 아, 네, 그럼 너 여기 베개 해줄게, 이렇게. 베개 해줄게, 이렇게. 뭔가 부끄러웠어요. 너무 가까워서. 쑥스러워서 농담을 한 게 그게 저의 그 쑥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아~ 좀 약간 그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게 싫어서. 너 평소에 잠버릇 있어? 나? 어. 내가 얼마 전에 안과에 갔어. 응. 평소에 내가 눈을 뜨고 잔다는 거야. 평소에 내가 눈을 뜨고 잔다는 거야. 아, 진짜로? 나도 몰랐어. 아니, 근데 모르지. 아니, 그렇게 안 된다는데. 너 자는 거 아니 혹시? 너 자는 거 아니 혹시? 아니지. 근데 여태까지 살면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 안 자는 줄 알았어. 너 방귀 딱 들어왔는데 방귀가 안 자네. 어쩐지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엄마 늦게 잔다고 혼났어. 그래? 진짜 그래? 어, 그래서 그런데 근데. 우리 집 풀까? 뭐 갖고 왔나 봅시다. 야, 뭐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 과자야? 과자. 이런 거 좋아해? 어, 나 먹고 싶은 거 다 갖고 왔어. 진짜? 와, 여기 꽉 채우겠다. 여기다. 아니, 왜? 과자 아니야? 아, 이것도 있어. 야, 너 먹는 거 진짜 좋아한다. 정말 아니다. 이게 뭐야? 어, 버즈인가? 우디. 응, 우디 감 갖고 와. 또? 우디 좋아해? 응. 아, 진짜? 왜? 집에 있는 거야? 어. 아, 진짜? 내 침대에 항상 놔두는 거야. 이게 그거, 내가 안고 자는 인형. 아, 진짜? 제가 좀 오래 갖고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 맞네. 알기는 했어요. 그러네. 네, 맛있어요. 한 번. 5년 동안 한 번만 인형을 안고 자는 손나은 씨의 침대였습니다. 빨았어? 응, 빨았어. 진짜로? 진짜로? 일단 빨자. 이거 뭐야? 멤버들이 어. 이거랑 편지를 줬어, 편지를. 멤버들이? 어. 나도 아직 안 읽어봤어, 근데. 투태민채폴. 누구야? 아. 이야, 장난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 핑크 은지 나은이 언니입니다. 나은이가 신혼집에 갈 때 어떤 걸 들고 가야 할지 고민하길래 주저없이 이 턱받이를 챙겨주게 됐습니다. 턱받이? 뭐야? 우리 나은이가 겉보기엔 똑 부러지고 좀 빈틈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저것 많이 흘리는 것도 많거든요. 너 많이 흘리는구나. 특히 음료수, 국, 밥 먹을 때 조심하세요. 어, 턱받이 용도는 여기까지고요. 잘 묻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마음 표현을 많이 부끄러워해서 결혼 생활 자체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늘 언제나 진심으로 움직이는 아이예요. 이거 별 곱하기 1, 10, 100점, 10, 100만. 언니들이 걱정하네. 감동 먹었어, 나. 진짜? 아, 이제 이런 성의를 너무 고맙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뜯어봤네, 이제? 어. 뭐야? 이게 야. 소랑 언니가 준 거야. 어. 튀김기. 아~ 진짜? 어. 야. 내가 불을 좀 잘 못 쓰니까. 우와, 야, 너무 고맙다. 어떡하냐? 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우리 이거 맛있게 잘 그래. 만들어 먹어보자.
생각보다 되게 짐 많다. 또 있어. 또 있어? 야, 바리바리 잔뜩 쌓았구나. 이게 뭐야? 일기장. 야, 일기장 있어? 응. 우와. 내가 초등학교 때 썼던 거. 그니까 방금 봤어, 뒤에. 어릴 때 그때 잠깐만, 가져갔지. 나 궁금한 나일이 있어, 한번 보고 싶은 거. 7월 18일 날 뭐 했는지 너. 아, 오빠 생일날? 응. 어, 있다! 있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생일날 기분 좋지 않을 때. 기분에 따라서 일기를 썼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난 밤이 되면 밤하늘을 보며 대화를 한다. 난 나랑 대화한 거야. 하늘에는 꼭 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있는 것 같기 때문이야. 어. 나라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속상할 땐 울기도 한다. 방금 전 난 또 하늘을 보며 대화를 했다. 에이가 뭐 이래. 약간 이때 중2병 걸렸구나. 내 짐 풀어볼까? 그래. 난 과일을 좀 많이 먹었어. 너 먹을 것 같아. 나 귤 좋아해. 바나나도 있어. 이것저것 많아. 여기도 먹을 거 봐. 배. 내가 다 씻었어. 수박도 있어. 너 딸기우유 좋아해? 어. 나도 딸기우유 좋아해. 맛있네? 이거랑 이렇게 있어. 중립으로 갖고 왔네? 응. 그리고 내가 널 위해 연주해주고 뭐 갖고 온 게 있어. 이거 뭔지 알아? 귀엽다. 우쿨렐레야. 응. 우쿨렐레. 알아? 우쿨렐레. 뭐야. 응. 연주해줄게. 연주할 줄 알아? 응. 아비아도 라타 아비아도 라타. 나 이거 잘 몰라. 근데 사실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예뻐서 갖고 오고 싶어서. 예쁘다.